자, 2021년 3월 19일,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부모냥이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일하고 오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이제 선풍기 조금만 날씨가 좀 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선풍기를 꺼내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밤이 돼도 춥지 않습니다. 약간 쌀쌀하다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요즘에 좀 움직이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좀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같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제 봄, 완연한 봄이 왔으니까. 사람들 이제 벚꽃 보러 많이 가겠네. 또 걱정인 게, 벚꽃 피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또, 확진자 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있네요. 과연 사람들이 잘 지킬지 안 지킬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해왔던 모습을 보면 안 지켰던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사람들 정말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나 뭐 개인 방역 활동 같은 거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요거도 먹지 말고 직장 잘리지 말고요. 자, 아무튼 오늘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민섭탄도아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 일봤다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섭탄도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방송을 알게 되어 민섭이의 킨갓 돌무리가 좀 리셋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민까지는 아니고요. 민섭이가 제3 수송교 출신 야수베가스 운전병이라 지휘관 차량을 군복무할 때 몰았어요. 군대 있을 때 간부들한테 군바리 체질이라는 말은 많이 듣기도 해서 지금 직장이 좋은 곳이고 계속 다닐 생각이지만 혹시 미래를 위하여 쉬는 날 잼밀이들하고 어몽어스 하지 말고 부사관 시험 공부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관 공부를 할까 말까 이 얘기네요. 근데 어몽어스가 뭡니까? 어몽어스가 뭐예요? 저 뭐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몽어스. 저 뜻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게임요? 좀 이상한 건줄 알았습니다. 우주판 마피아 게임. 혹시나 민섭님 자꾸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혹시나 뭐좀 불건전한 막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을 준비를 할까 말까 그 고민이잖아요. 근데 부사관도 나쁘진 않아요, 부사관이. 나쁘진 않는데, 이 부사관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관 자체는 나쁘지 않아. 민선이 잘 들으세요. 부사관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부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불알 친구가 또 부사관이기 때문에. 제 불알 친구가 이제 육군 상사거든요. 예, 짬밥이 떴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나오려고 해요. 그 친구도 이 군대 탈출하려고 있습니다. 상사까지 다 넣어놓고. 근데 힘들어요. 그 친구 말로는 힘들대요. 나이, 오히려 짬밥 따니까 옛날에 군대였으면 짬밥 따라도 편했을 때 요즘엔 짬밥 따면 이게 오히려 이 책임이 더 많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부사관들 어떤 그런 권리나 여건도 좀안 좋아지고 있고, 일단, 제가 그, 가장, 측근한테, 이 군대 돌아간 얘기를 다 듣거든요.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사관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군대 있을 때 부산 가는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대입니다. 민서님이 좀 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연을, 님 거를 지금 연달아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알것 같아. 근데 뭔가 좀 민서님이 보면 한 군데 뭔가 집중을 못 해. 한 군데 이렇게 제대로 집중을 해서 거기만 딱 전력 투구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그동안 이제 불안정한 삶을 계속 영위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하더라도, 아, 저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도 기회 있으면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것저것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 그 전에 어제 사연도 그렇고 그 앞전에 것도 그렇고 그동안 보면 뭔가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런 느낌이 강해요. 만약에 님이 막뭐 지금 뭐 돈을 못 벌고 지금 다니는 어떤 직장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고 사는 게 정말 힘들면 부서관 할수 있어요. 예, 부서관 할수 있는데 굳이 지금 하는 일이 나쁘지 않는데 부상까지 준비하는 거는 오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님 부사관을 준비하지 그러니까 부사관을 어떨 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정말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못해 먹겠다. 아니 돈이 너무 안 된다.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들때 정말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가지고 못 버티겠다. 그런 생각이 들때 부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스펙에 비해서 과분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인정하시죠, 민서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공부라든지 보통 그 나이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봤을 때, 지금 하는 일은 솔직히 굉장히 과분해요. 과분해. 아무한테나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일수록 이 기회를 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꽉 잡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선이? 꽉 잡아야 돼요. 놓지 않고. 그러니까 부사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사관도 좋아요. 근데 부사관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통 어떤 경우냐면 장기가 되었을 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부사관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장기 복무가 가능했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확실하게 부사관을 만뜩박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뭐 조건이 된다면 장기 복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측근과 여러 이제 부사관, 제 방송이 부사관 출신도 많거든요. 네. 민선이 제 방송이 부사관 이제 장기하다 안 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장기가 정말 빡세요. 제 친구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부사관이 5년 차나 7년 차에 장기 신청이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장기 복무 신청을 이제 5년 차, 부사관 5년 차하고 7년 차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두 번의 기회에서 탈락을 하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라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엔 장기하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 나가면 할게 없거든요. 나가면 마땅히 할게 없어요. 할수 있는 게 뭐, 할수 있는 게 마땅히 뭐가 있어요? 부사관 하고 나온 사람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나가면 먹고 살 부분이 굉장히 까마득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군생활 적응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장기 복무. 여기서 말도 박아야겠다. 근데, 그게 아무나 말도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장기 TO가 적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장기 TO가 적어요. 장기 TO는 적은데, 장기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나가면 할게 없으니까. 뭐, 장기 복무만 되면 부사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복무되면 솔직히 부사관만 또 직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있었던 게 양구니까 양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양구에서 산다고 했을 때 부사관 되면 일단 아파트가 결혼하면 아파트가 제공이 돼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 제 친구한테 들은 기준으로 저 철원과 양구를 가게 되면 부사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이에요. 구축도 아니고 신축이야. 그리고 제가 듣기로 29평이에요. 방 3칸짜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도 방 3칸짜리 아파트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자기 집이 아니긴 해. 근데 부사관 하면서 퇴역하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뭐 돈도 얼마 안 내요. 제 친구 듣기로 한 12만 원, 3만 원? 그 정도만 내면 그냥 내 집처럼 쓸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거의 관리비 수준만 내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그 신축 같은 아파트 살려면 허리 뽀개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못살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게 여러분 집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군 복무할 때 수송한 준이니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 없는 거죠. 근데 그 준이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사관 중에서 간 엘리트가 준입니다. 준이는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준이 달려면 님 공부해야 돼요. 학위 따셔야 됩니다. 사이버대도 뭐 하셔가지고 학위 따셔야 돼. 부사관 중에서 기술자. 그러니까 수송관이 그 준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했다고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원사도 열심히 했다고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원사도 요즘에 제 친구들 얘기로는 원사도 학위를 따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사 이상의 어떤 장기 복무한 사람들이 거의 학사가 다 많대요. 거의 학사 위주래. 제 친구도 학사를 땄거든, 사이버대로. 장기 복무할 때 여러 가지 다 봐요. 꼼꼼하게 봐요. 뭐 가족들, 뭐 범죄 경력 뭐 보고, 뭐 그런 거다뭐 사돈 팔천까지 다 보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사고 치면 안 되고, 그리고 학위도 있어야 돼요. 그 친구도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 내가 물어봤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니까 다 이렇게 안 돼요. 다 뭐든 다 채운대. 뭐 자격증이든 뭐든. 예. 네. 그리고 학위가 없으면 안 된대요, 요즘에. 그 친구도 사이버대 해가지고 학사를 땄어요. 하다못해 장기도 학사진들이 많아요. 그럼 준이는 더하면 더했죠. 원사 TO도 얼마 안 나요. 원사도 그냥 차면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원사 달았다는 것 자체가 부사관에서 굉장히 엘리트라는 거예요. 준이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냥 잠깐 해가지고 안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준이 다니면 좋습니다. 웬만한 연관급들은 안 부러워요. 솔직히 안 부럽죠, 맞죠? 준이 정도 되면.
근데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티워드 정말 적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주니거 원삭을 떠나서 장기 복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뭐, 보통 부사관들이 우리가 잘못된 판단, 편견 중에 하나가 그냥 몸으로 때운다 생각하거든. 몸으로 때운다. 부사관들 그냥 보통 공부에 관심 없고 몸으로 때운 사람들이 간다. 이게 일반적인 편견이야.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옛날엔 그럴지 몰라. 옛날엔 부사관 편견이 집에 돈 없고, 집 가난하고, 공부에 관심 없고, 몸으로 때우는 거 좋아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부사관 많이 가. 제 친구도 그런 얘기해요. 초창기 때. 근데, 현재 들어온 애들은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부사관도 나름 고학력화 돼버렸어요. 고학력화. 옛날에는 솔직히 제 친구 때만 하더라도 사집 얼쩡하면 다 뽑아줬어요. 키워가 많으니까. 네, 사집. 근데 그제 친구가 장기 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힘들었어요. 장기 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이 빼가지고 안 돼요. 네, 월 매출 빼가지고 안 돼요. 뭐 장성도 빼가지고 안 돼. 맞아. 진급도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진급도. 진급도 아무나 시켜주는 거. 그냥 진급 때되면 시켜주는 게 아니야. 사람들 잘못 해가지고 부사관들은 뭐 그냥 몸으로 때우면 뭐 알아서 해주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장기 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 고졸은 그냥 솔직히 안 돼요. 그냥 장기 안 돼. 그러니까 고졸로 부사관 갔다 하더라도 학위를 뭐든 따야 돼요. 여러분들 왜 보면 부사관 중에 가장 꼭대기인 게 주임원사잖아요. 주임원사도 여러분들 보면 뭐 사당이나 이렇게 본부 주임원사 보면 박사까지 땄어요. 박사까지. 주임원사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냥 짬밥 많이 차고 잘 비비면 된다. 뭐 그것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학력이라는 게 받쳐줘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장기 복무가 안 되면 난감해요. 난감합니다. 이게 많은 부사관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사관에서 뭐 4년, 5년하고 나온 사람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제 방송에 부사관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지냈던,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부사관 출신들 좀 있었거든요, 형님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회 적응을 굉장히 힘들어해. 예. 네. 사회 적응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둘이 아니었어요. 군대 있을 때 공군 부사관 한 명, 그리고 특전사 7년까지 한 사람 두 명. 물론 그분들만으로 모든 부사관 나온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그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사람들은 좋아요. 사람들은 좋은데 부사관들 중에서 사람 나쁜 사람 없었어. 예, 사람 다 좋은데 분체는 너무 돈을 쉽게 쓰는 거야. 너무. 그 형님 같은 게 아무래도 부사관 하면 돈을 벌고 나왔으니까, 너 돈을 쉽게 쓰더라고요. 물 쓰듯이. 예. 왜냐하면 그분들, 이게 부사관은 이게 몸이 있다 보니까, 뭔가 부사관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뭐 훈련이든 뭐든, 일단 버티기만 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거기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책 본다거나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요. 뭐, 족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힘들었어요. 책 보고 하는 거를. 많이 힘들었어. 특히 야전 쪽에서 만약에 부상을 하고 나온 사람은 더 힘들어요. 네네. 야전 쪽에서. 뭐 특전사도 야전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보통 야전이 몸으로 때우는 거지 않습니까? 몸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몸으로 버티고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상 나오고 나면 몸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몸으로 할수 있는 게 대부분 경비 보안 아니면 보통 그래서 보그 부사관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루트가 경비 보안 업체 아니면 뭐 보험 영업 같은 거, 영업 같은 거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많이 노려요. 경찰 소방대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사관 그 호봉이 있기 때문에 순경 달면 바로 그거 마로봉이에요. 말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붙으면 훨씬 좋죠. 근데 붙는다고 장담 못하죠. 그러니까 보통 루트가 부사라고 나오신 분들이 경비 보안업체, S1 뭐, 캡스, 이런 데 간다거나 아니면 경찰 소방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요세 가지로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면 다행이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민성이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한 2년 가까이, 뭐, 민성님이 1년 6개월이겠지만, 저도 2년 군생활 했지만, 군생활 2년하고 밖에 나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2년 동안 군생활하고 나와도, 사회에 돌아가는 그 흐름 파악하고, 군대에 있는 이 묵은 때 제거하고 하는데도 몇 달의 시간이 걸려. 근데 부사관은 더 걸리겠죠. 부사관은 4년 6개월, 뭐 장기까지 하면 7년까지 생활하고 오는 건데, 나오면 사회물 세상 돌아가는 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못 배운 사람, 군대 그 마인드를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사관 하고 나온 사람들이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회 나와서 마땅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데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도 마찬가지야. 부사관, 장교 다 똑같아요. ROTC 나와도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ROTC나 부사관이 똑같아요, 사실. 나오면. 특히 ROTC 대위까지 하신 분들은 더 난감할걸요, 아마? 나이가 확 차버리고 왔기 때문에. 소령 장기 안 돼가 대위, 짬대하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사관이나 장교나 장기가 안 되면 진짜 난감합니다. 안 되면. 리스크가 커요, 이게. 그리고 사회에서 이 부사관과 장교 군생활 먹고 들어온 사람은 딱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의 그 딱딱한 마인드나 약간 좀 그렇게 좀 하는 마인드가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는 케이스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힘들어하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거. 소령까지 어떻게 하면 괜찮잖아요. 소령까지. 그럼 48세까지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연금 조건 되고, 뭐 나와서 뭐 사업을 하든 뭐라도 되니까 버티기만 하면. 아니면 보통 루트가 ROTC 나오신 분들 제 친구 얘기도 그러니까 루트가 법 바뀌었어. 20년입니다. 20년이고 소령 정년 만기까지만 채우면 연금 조건 딱 돼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년까지 해야 연금 나오는데. 법이 이제 군법이 개정돼가지고 20년 해가지고 소령까지만 이제 정년 채우고 나오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보통 장교 하신 분들이 어떻게 소령까지만 해가지고 중령 가면 좋겠지만 소령까지 정년 채우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뭘 하냐? 군무원 시험. 예비군 동대장 있죠? 아니면 저기 예비군 훈련교관. 요런 거 시험 본 루트. 보통 요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령까지 못딴 사람들.
소정 한번 노래 보려고 했는데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그 부사관 하신 분들 보니까 뭐 배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아니, 노가다 뛰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민선인 같은 경우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기상조. 그래서 결론은 딴 생각하지 말고 뒷주머니 차지 말고 지금 하는 일만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니까 선천적으로 약간 산만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민서님. 뭔가 불안정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자꾸 주변을 돌아봐. 이거다 싶으면 쭉 직진하면 되는데. 민서님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부사관 들어가려고 하죠. 그 메로나 때문에 더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메로나 때문에 우리 부사관 지원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를 떠나서 부사관 들어가는 것도 빡시단 말이야. 메로나 때문에 할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사관 들어가서 돈이라도 벌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돈은 모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제 친구가 할때 미달이었어, 미달. 제 친구가 예전에 부사관 할때 미달이었어요. 너보고, 저보고도 부사관 같이 지원하자고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 의경도 예전에 제가 전경 할 때는 의경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지원하기만 붙었는데 지금은 의경 경쟁률이 웬만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하고 맞먹잖아요. 이제 좀 좋아지고 하니까. 아무튼, 하늘에 집중하세요, 하는 일. 민서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님이 행운하라고. 왜 행운하냐? 그 어린 나이에 좋은 기대를, 좋은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일만 마음 편하게 집중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